한국에서 이런 문화 없어가지고 집에 가는 건 조금 이거 아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불안불안한 굉장히 복합적이었는데 이제 취소는 못하는구나. 돌아갈 수는 없다 하고 결혼식을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맞췄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는.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프랑스 여자 크레망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맏며느리의 남편 서정일입니다. 저는 해외 영업부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네, 저는 예술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서정일입니다. 신고한 지 한 2년 됐고 결혼식 올린 지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친구 사귀게 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외국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90도 이렇게 하는데 그 미묘하게 한국 사람이 그 이 속도와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귀엽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냥 오빠 계단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잘생겨서 그냥 반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프랑스에 있었을 때 문화 차이 느꼈는데 어머니가 오빠한테 와인 한 잔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잔 만지고 근데 이거는 한국 문화야.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손 이렇게 갔다 오고 잔 만지고 이렇게 많이 안 했어. 좀 더 남자답게. 그래도 여러 번 갔다 왔어. 그 상황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의 성함을 불러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른들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죄스러운 거죠. 뭔가 죄송한 거예요. 이제 부를 때마다. 근데 술까지 이제 따라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이거 보고 있다는 게 사실상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이게 갔다가 뗐다가. 프랑스에서는 보통 집에서 친구들 만나다든가 아니면 식당만 1차 늦어도 2차까지 3차, 5차, 뭐 3차, 5차 이런 거 없는 문화라서 좀 집에서 일찍 들어오는 편인데 한국에 살다 보니까 식당, 술집, 마무리는 노래방 그래서 일찍 들어올게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일찍이면 11시거든요 근데 신랑한테 일찍이라고 말하면 뭐 새벽 3시 아니야 지금 일찍이라고 말하진 않아. 이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누구도 새벽 3시가 일찍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노래방도 가고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3시가 된 거였는데 일찍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아무도. 지금 이제 일찍이란 말은 못 지켰다 이거는 이제 인정하지만 3시가 일찍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유부남으로서 좀 큰일 나는 없어요. 집에서 파티 할 수 있어요. 새벽까지 할 수 있는데 식당에 만나면 식당에서만 만나고 아니면 집에서 하면 끝까지 집에서만 하고 이동해서 더 먹고 이런 분화 잘 없어요. 아무래도 좀 친구 집에 가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에서는 술 마실 때 안주 없이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술자리는 맛있는 거를 같이 먹는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게 많죠. 저도 이 사람이랑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 좀 놀랐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 외국인이었어? 이런 느낌이 딱 와요. 당연히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으니까 만난 건데 결혼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딱 받았어요. 추구하는 게 비슷하면 좋더라고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절약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낭비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고 실생활에서도 낭비를 찾아서 없애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보기 좋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이제 막 열심히 살고 이럴 때였는데 저도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걸도 느꼈고 시기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소통이 되게 중요해서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둘이 대화 잘 됐고 소통 되게 잘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겠다 들었고 사귄 지 2년쯤 됐었을 때 프랑스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럼 꼭 같이 가자고 했고 부모님한테 나 이번에 남자 데리러 갈게요 뭐 이렇게 말씀해서 그때 남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되게 마음에 들으셨어요. 오빠가 말없이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혼자 다 그냥 독립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엄마가 볼 수 있어서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으셨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 살이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계시다가 아닌 척 하면서 어머 나도 외국인 여자친구 데려올까? 했더니 어머니가 비웃으시면서 데려와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외국인 여자친구 사귀어 했더니 이준재씨 까불고 있어 막 그냥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뭘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데리고 집에 소개시켜드리고 하니까 대화를 해보시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클레망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프로포즈는 어머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둘 다 결혼할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프로포즈 없이 결혼 못한다. 시어머니가 클레망스 너 언제 결혼하고 싶냐고. 뭐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라서 뭐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는데 근데 거의 입 밖으로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그 무언가에 딱 시작을 하신 거.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문에 오신 거. 조금 아마 부모님도 불안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오빠가 배우라서 그런지 그래도 자신있게 뭐 몸으로 대화하고 저 없을 때도 그 편하게 지낼 수 있어가지고 아빠가 장난치면 오빠가 많은 타이밍에 웃고 아, 뭐 대충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신지는 알아서 좀 뭔가 기분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더 재밌게 다가오고 하더라고요. 유머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작다고. 우리 촬영한 비디오에 조금 더 넓어 보인다. 근데 두 명의 살기에는 뭐 딱 좋다, 잘 만들었다고. 거의 일주일밖에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냥 다시 프랑스로 떠나야 하는 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느낌이. 그치. 그래, 괜찮아. 오랫동안 기다리는 날 드디어 와서. 굉장히 복합적이었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오래 열심히 해왔던 거를 끝이 나는구나 이런 거 좋았는데 이제 취소는 못하는구나.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중동거리 말고 다른 결혼식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별로 좋진 않거든요. 가족이 비행기는 한 11시간, 12시간 타는데 결혼식은 뭐 30분 하고 식사하고 끝, 집에 가는 건 조금 이거 아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한국 문화 소개할 수 있는 거 찾고 있었는데 그럼 뭐 중동거리, 화물놀이, 뭐 부채춤 이런 거 부모님한테 가장 추억 많이 남길 수 있는 행사 이런 거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댁 쪽에 저는 한국 문화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전통혼례로 하고 싶었죠. 저는 오히려 이제 축가를 많이 불렀어가지고 부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석시도를 입고 내가 주인공으로 저기 서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 복장을 하고 결혼식을 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클레망스가 이제 전통혼례를 꼭 하자라고 하니까 그게 또 내심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나조차 생각을 안 했던 전통혼례를 외국에서 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맞췄어요. 그래서 뜻을 이어내. 프랑스에서 이런 문화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절하고 어느 정도 인사하잖아요. 근데 다른 결혼식 때 거의 눈물이 항상 너무 눈물이 와요. 그래도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그래도 뭐 뭉클하지만 그래도 원할 때는 부모님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가족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울까봐 많이 고민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도 시부모님 만나고 좋은 분이시다 알게 돼서 오히려 클레망스가 지금 너 좋은 삶 살고 있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오빠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이 부족하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돼. 같이 있으면 돼. 나도 그냥 늘 지금까지처럼 우리 이렇게 나쁘지 않게 잘 살고 있잖아.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우리 계속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자. 시댄 클레망스. 사랑이라는 단어 부족하지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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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